네, 뉴스인 이슈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구간에서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플랫폼 기업들이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빠지고 있는데 카카오의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오늘 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요?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OMC 결과 앞두고 증시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 기관, 양기관 쪽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대체로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기술 성장주,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금리 인상기에서는 보통 성장 기술주 같은 경우 이 가치가 좀 희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좀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카카오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일 또 신저가 행진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올 들어서만 거의 30%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폭을 키우게 강하게 좀 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지금 상승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서도 올 들어서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 17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낮춰졌으니까요. 또 카카오뱅크와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약 40%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에서 신저가가 속출하고 또 대형주나 중소형주 너나 할 것 없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카카오의 부진을 그럼 원인을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해진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부진 탓에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정말 성장이 정체되는 시점에 와서 이 한계,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인지를 오늘 시간에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금리 인상기에 들어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실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성장성이 있는 사업들을 좀 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살펴볼게요. 일단 카카오가 콘텐츠나 플랫폼 부분 이렇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죠. 이제 그 세세하게 속속들이는 이제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 최근 들어서 이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 또 기업 가치 재고 위한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새롭게 제시를 하고 나선 것인데 골자는 오픈 채팅방 광고 모델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 안에 광고 도입을 통해서 수익을 카카오와 방장이 나누고 향후에는 오픈 채팅방 자체를 이제 유료 플랫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별도 앱 출시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카카오 쪽이 해외 매출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한 10% 정도예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40%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럽으로도 좀 확장하고 있잖아요. 차이가 아직까지는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한다라면 조금 더 활력을 붙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랑 헬스케어 쪽도 이제 사업에 대해서 지속하고 투자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빌리티는 기존 택시나 대리운전 같은 이런 B2C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또 여기에 물류나 오프라인 광고 그리고 글로벌 분야를 확장을 시도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뭐 개인 건강관리 큐레이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구축을 하지 않을까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톡비즈 이 추가 성장 여력에 대해서 좀 의문부호가 그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카드가 조금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모빌리티 부문에 대한 그런 성장 전략을 제외하고는 이 톡비즈 부문이라든지 헬스케어 부문은 아직 수익화가 나기는 조금 시간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쪽에서 신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IPO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면은 요즘 드는 생각이 카카오는 IPO를 위한 회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논란들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또 문제일 것 같은데요.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카카오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엔터 역시나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진행 상황이 워낙 더디다 보니까 이 속도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좀 주저하고 있는 이유, 뭔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쪼개기 상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워낙에 거센 상황이라서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뭐 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도 IPO를 추진을 한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IPO 전략이 좀 다소 불투명해졌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 투자 유치라고 해서 이제 프리 IPO 통해서 한 5천억 원 규모 자금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또 지난해 인수 합병 통해서 스토리 부문이라든지 미디어, 뮤직 이렇게 세 개 사업 축을 완성을 했는데 거느린 계열사가 50여 개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너지 내는 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또 그 기간까지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매각 이슈가 아무래도 좀 시장에 아주 강하게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에 카카오에서 물적 분할된 곳이죠. 카카오 모빌리티인데요.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보다 이제 상장이 추진이 된다 먼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곳인데 뭐 아직까지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청구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슈가 이제 산모펜드 MBK 판투더스가 카카오 모빌리티 경영권 지분을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인 카카오와 물밑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설이 돌게 된 건데요. 일단 카카오 측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장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맞는데 일단 매각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명실상부 최대 좀 모빌리티 업체입니다. 누적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 되고 기업 가치를 따져봤더니 한 8조 5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좀 계륵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운수업계나 정치권에서 계속 이 플랫폼 사업자 독점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뭐 IPO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불확실성 이유로 성공 여부가 좀 불투명해서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런 매각 지분 경영권에 대한 매각을 좀 추진을 생각한 배경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이 카카오 쪽에서는 모빌리티에 대한 IPO에 대한 굉장히 의사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인수자 입장에서는 IPO를 통한 이런 투자 회수를 넘어서는 가격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함께 짚고 왔고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주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국에는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선 가장 궁금하실 게 현재 주가 부진을 끊어낼 수 있느냐라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글로벌 경기가 워낙 불확실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증권과 애널리스트들과 얘기를 좀 해봤더니 좀 단기 전망에 관해서는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더욱이 또 톡비즈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면에서 다소 탄력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경향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장기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것들이 뭐 수익화에 몇 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단기 수익, 단기 실적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겠죠. 좀 기대해 볼 거는 올해 들어서 이제 국내 광고라든지 커머스 시장 이런 회복 여부 그리고 게임즈의 신작 흥행 등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특히나 올해 좀 콘텐츠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시선이 좀 다수 나왔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여전히 좀 중장기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위축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들을 좀 살펴봤을 때 주가가 많이 낮춰지고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소중한 현장
시장의 소리를 전해주셨는데 카카오는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 호의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